IPO 기업 공개입니다. 기업이 이제 상장해서 시장에 오는 거죠. 작년에 정말 대역급들 IPO가 있었고요. 올해 이제 대역급 바이오로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번 주에 이제 수요 예측을 하고 이달에 상장을 하는데요. 관련돼서 SK 바이오 사이언스와 함께 공모 시장을 요즘 어떤지 전략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경 흥국증권 리서치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은 시장에 관심은 이렇게 큰 기업들에만 사실 관심이 가는데요. 그동안 계속 올 들어서도 지금 IPO가 계속되고 있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IPO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기업 수를 기준으로 수요 예측이 1월 달에는 11개, 2월 달에 8개, 3월에도 7개가 진행 중인데요. 이게 평년 수준이 보통 3개에서 4개 정도 연초에 나오기 때문에 월별로 현재 굉장히 강한 그 개수 기준의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회색 있습니다. 반은 과거 평균이고요. 이렇게 조금만 네모를 쳐놓은 게올 들어서 어우, 이제 하는 정확합니다. 거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제가 단기간의 분위기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이제 설명드리는 그래프인데요. 그 막대 그래프가 현재 그 과거의 평균, 그리고 이제 점으로 제가 찍어놓은 게 올해 분위기이기 때문에 재미난 건 모양은 비슷하게 가죠. 그런데 평년보다 확실히 지금 강한 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십시오. 이게 개수만 많은 게 아니라 1월 달에는 11개 수요 예측을 진행했던 기업 중에 7개가 2월 달에는 8개 진행했던 것 중에 6개 기업이 그 공모 희망가 밴드에 상단을 위로 초과하는 굉장히 강한 가격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강하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가격 결정만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최근까지 상장했던 15개 기업들의 그 상장 후 주가 그 평균 수익률이 15개가 플러스 48%를 기록할 정도로 상장하고 나서도 굉장히 주가는 좋은 상황입니다. 자, 준비하신 자료들 조금씩 보여주시고요. 쭉쭉 미리 나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기업 공개 개수는 보통은 이제 하반기에가 많군요. 평균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연초보다는 아까 처음에 보여주신 차트 보니까 이제 하반기가 많은 게 추이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 대한민국 시장의 그 특별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많을 때는 3대 7, 일반적으로 4대 6까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굳이 뭐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시장이 그 기업들의 90% 이상이 12월 결산사로 결산기마다 동일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상장하는 기업들도 스케줄이 비슷하게 가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결국 또 하반기에 모이는 좀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준비를 좀 해가지고 이제 여름 이제 하반기 하려고 하지. 그 전에 했었다가 좀 미뤄졌구나. 이런 게 연초에 갈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추론인데. 이제 개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주 희망가 상단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온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비율도 잠깐 봐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개수뿐만 아니라 시장이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뜨겁다. 이건 확인하는 자료군요. 맞습니다. 사실 지금보다 더 좋은 시장을 앞으로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아쉽게도 현재 시장은 과열 시장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제가 오늘 좀꼭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래프인데, 아까는 제가 개수를 조금 말씀을 드렸으면, 지금은 이제 공모 희망가 대비 공모 확정가의 추이를 좀 그림을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이 역시 그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거는 과거의 평균이고요. 그다음에 비어있는 네모 칸은 2021년 올해입니다. 1월하고 2월 평년 대비 굉장히 세죠. 이 얘기는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공모 희망가 밴드에서 상단을 계속 위로 뚫으면서 강한 공모가가 확정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과거의 한 5, 6년치를 전부 추적을 해본 결과 2018년에 약간 비슷한 2018년 5, 6월에 약간 비슷한 그 추세가 한번 나왔던 걸 제외하고는 가장 강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다음 그래프에 2018년 5, 6월에 기업의 평균 주가 수익률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그거보다 앞에 걸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2021년 1, 2월이 굉장히 세다. 근데 이렇게 그러셨죠. 셌던 거는 2018년 5, 6월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때 분위기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2018년 5월하고 6월에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모 희망가 대비 공모 확정가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다가 7, 8, 9월로 가면서
하향 안정화됐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게 가격이 결정되는 게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올해도 현재는 굉장히 가격이 강하게 나오고 있지만 이건 차츰 안정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흐름은 다른 그래프에서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높은 공모가에 들어왔던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은 어떻게 됐냐? 2018년도를 보시면은 약 4개월 정도 걸리기는 했지만 역시 주가 수익률도 고점에서 우하향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당연한 말씀인 게 네. 주가가 높은 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밸런스를 잡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비싼 공모가로 들어왔던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로 되진 않았지만 예. 그래도 우하향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좀 연도별 그래프를 좀 한꺼번에 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왼쪽 위에부터 보시면은 2015년, 16년, 17년, 18년 이렇게 제가 쭉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 2015년산 신주들의 주가 수익률 평균, 2016년산 신주들의 주가 수익률 평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2020년산 보시면은 그 뒷꼬리가 확 올라간 걸 볼 수가 그러네. 있죠. 2020년 말, 2021년 초에 이 코스피 3000을 뚫은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예,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건 2018년이죠. 네. 2018년 그래프 네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은 한 6, 7개월 차까지는 신주들의 수익률이 좋다가 결국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우하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이게 서두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 사실 올해 대여급들 올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현재 IPO 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은데 뭐 당장 내일부터 분위기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2018년의 경우를 참고하셔서 약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되면은 이 IPO 시장도 안정화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라고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공모 시장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 잡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호황이라는 얘기는 잠깐 돌려 얘기하면 조금 과열이다. 예, 네.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고 전략적으로 들어가야지 좋다고 해서 확 들어가면 조금 고점일 수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해주셨고요. 네. 예, 그런 얘기를 사실은 딱 해주시니까 좋습니다. 뭐 좋다, 뭐 가자는 것보다도 팩트를 봐주셨고요. 자, 당면한 과제는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지난해 이제 SK 바이오팜, SK 바팜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사이언스는 SK 바사라고 줄여야 되는 건가요? 공모 스케줄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이번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수혜측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기관 수혜측이죠? 네, 목표. 기관 수혜측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청약은 그 다음 주에 하게 되는 네. 거고요. 공모이만가액은 4만 9천에서 6만 5천 원. 공모이만가액보다 예상 시가총액이 좀 중요하죠. 예상 시가총액은 3.7조에서 5조 원의 시가총액이 잡혀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 예정일은 3월 17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이게 오늘 바이오사이언스 말씀드리기 전에 네. 약간 이제 언급하고 또 시작하고 싶은 내용이 예, 예. 작년에 SK 바이오팜 할 때 예. 그리고 빅히트 할 때 네. 제가 이제 나와서 인사드리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네,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올해는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시작으로 좀 자주 인사드릴 것 같아요. 공모 예 네. 대형주들이 많이 준비되어 네.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때 뭐 따상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고 그냥 뭐 투자 안 하는 분들도 일반적인 용어가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주식이 갔던 거잖아요. 관련주들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그 상장했던 대표 기업들은 수익률이 사실 초반에 확 뜨거웠다가 좀 또 주가가 좀 밀렸죠. 네. 상장하고. 맞습니다. 네. 작년에를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네. 사실 2020년에 대여급들의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2018년과 2019년도에 대여급이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 작년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해서 이제 첫날부터 주가 수익률이 160%를 기록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결국에는 공모가 대비 3배까지 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됐고요. 사실 대여급은 아니지만 이 SK 바이오팜과 빅히트의 상장 중간에 있었던 기업이 이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죠. 예. 예, 카카오 게임즈는 상장하고 첫날 주가 수익률 160%를 기록하고 결국에는 공모가의 2배 정도의 예, 주가가 또 밸런스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올라왔던 빅히트 같은 경우는 공모가 정도를 겨우겨우 지키다가 이제 후에 주가가 좀 예. 반등한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그래프를 좀
주의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2018년과 19년도엔 대여급이 없었고요. 2017년도의 대여급들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오렌지 라이프와 넷마블이 네. 있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네. 아니 새로 쭉 그림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결과론적인 말씀이지만 원래 이 조원 때 시가총액의 대여급들의 주가 수익률은 왼쪽에 2017년의 그림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무거운 애들이 첫날부터 160%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실 2020년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부터 시작된 신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오히려 빅히트에서 상대적인 실망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어요. 그러나 2017년도의 대여급들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은 오히려 저는 작년에 빅히트의 주가 흐름이 저는 그 무게에 걸맞는 네. 바른 흐름이었다고 일단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바이오사이언스 들어와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또 어떤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인가요? 일단 SK바이오사이언스는 네. 백신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SK케미칼의 백신 사업부가 분산한 거죠? 2018년도에 네. 분산한 회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년 그 겨울이 되기 전에 병원에서 매년 맞으시는 네. 그 독감 백신을 백신. 생산하는 국내 회사 중에 하나이고요. 네, 녹십자 그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데 만들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가장 네. 이제 그 규모가 있고 유명한 회사들이 네. 녹십자하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고요. 그리고 뭐 이 독감 백신뿐이 아니라 대상포진 백신이나 네. 수두 백신 같은 경우도 뭐 자체 개발을 해서 글로벌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네. 최대 주주는 SK케미칼이고요. 네. 상장 후 지분율은 68%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제가 경쟁력을 조금 강조를 드리면은 2005년도에 판교에 R&D 센터가 설립이 되고 2012년도에 경북 안동에 L하우스라고 불리는 생산 공장이 준공이 됐는데 현재 연간 5억 도즈까지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규모입니다. 2014년도에는 GMP를 획득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국내 최초로 3가의 세포배양 독감 백신을 발매하고 2016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4가의 세포배양 독감 백신을 발매를 한 회사입니다. 또 하나는 2017년도에는 세계 두 번째로 대상포진 백신을 발매를 한 백신에 있어서는 확실히 국가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네. 최근에 관심은 뭐 우리가 코로나19 백신만 얘기되지만 사실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을 쭉 만들어 오는 회사죠. 굉장히 백신 명가고요. 맞습니다.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백신 꽤 유명했고요. 네. 네. 최창원이라는 대주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태원 회장이나 아마 사촌일 건데요. 네. 네. 굉장히 이제 CEO가 중요하거든요. 네. 공부를 해보시면 네. 예, 기업을 좀 분석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그러면 공모 아까 금액이랑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예. 아, 네. 공모 가액은 49,000원에서 65,000원이고요. 네. 예상 시가총액은 3.7조에서 5조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신주 공모 금액이 7,500억에서 9,900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 자금은 현재 회사가 개발 중인 차세대 폐렴구군 백신 생산 시설이나 그다음 백신 CMO 사업 설비 추가 그리고 신공장 건립 등에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SK케미칼과 바이오사이언스의 이 대주주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네. 제가 여기다 추가로 조금 네, 강조드리고 싶은 네.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SK바이오팜이 왔죠. 예. 그건 주식회사 SK계열이고요. 네. 이번에 오는 바이오사이언스는 SK케미칼 계열이고요. 조만간 맞습니다. 한 달에서 한 달 이내에 인사드리게 될 SKI 테크놀로지는 SK 이노베이션 계열입니다. 네, 이노베이션. 네. 예, 그리고 하반기나 내년 정도에 또 인사드리게 될 원스토어 같은 경우는 SKT 계열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범 SK그룹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볼 때 이 IPO 시장에서 굉장히 이게 블루칩들이 계속 네. 연이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관전 포인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관련된 이슈가 왜 SK는 못 오르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련이 있을 수 있겠지만 SK케미칼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분위기면 아까 올 초의 분위기를 내면 뭐 공모 희망가 이쪽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네요. 현재 분위기를 종합해서 네. 볼 때는 네. 공모 희망가 밴드의 상단에서 상단.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네. 다만 투자자분들께 한 가지 일반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크면 클수록 또 대기업의 계열사나 유명한 회사일수록
공모 희망가 상단을 위로 뚫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상장 크니까. 이후에 그 공모가에 대한 계속 부담이 따라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모 희망가 상단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과거 패턴으로 볼 때는 많은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백신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최근의 관심은 코로나19 백신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인가요? 생산하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뭐 생산 쪽 스케줄이나 매출이나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네. 아, 일단 좀 그 현재 사실 SK바이오사이언스 하면은 언급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네. 백신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이 백신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에 그 기술 장벽이 높고요. 그 대규모의 연구개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소수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주도하는 시장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분야에 이 코로나19의 대유행이 기존의 백신 수요나 신규 코로나19 백신 수요를 같이 대규모로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돼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현재 그 아스트라제네카와 CMO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노바백스와 CDMO와 라이센스인 계약, 정부를 통한 라이센스인 계약을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된 유통 및 판매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자체 개발과 공동 개발로 직접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 백신을 다섯 가지 흐름으로 동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좀 통합해서 말씀드리면 네 가지 흐름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지금 현재 개발 생산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기업 공개 IPO 시장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된 얘기와 함께 최근의 공모주 시장 분위기를 점검을 해봤습니다. 흥국증권 리서치센터 최종경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